YTN 지식카페 라디오 북클럽 임희령입니다.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 박인환 시인의 목마와 숙녀인데요. 여고 시절 이 시가 좋아서 몇 번이나 베껴쓰고 줄줄 매며 다녔었지요. 2016년 올해는 박인환 시인이 작고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최근 시집 한 권이 나왔는데요. 제목은 검은 주녀의 시대. 얼핏 생각하기에 박인환 시인은 낭만을 노래했고 뭔가 현실보다는 이상향을 그린 사람으로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글을 기리며 나온 시집 제목이 검은 주녀의 시대입니다. 그는 자신의 첫 시집 제목을 이렇게 붙이고 싶어 했다는데요. 주녀리란 매우 엄하고 매섭다는 뜻이지요. 검은 주녀리란 그만큼 그가 살던 시대가 혹독했고 또 그래서 예술가로서 살아내기 위해 지독하게 몸부림을 쳐대야 했던 시대라는 절절한 시대인식이 담겨있는 제목이 아닐까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목마와 숙녀 세월이 가면이라는 감상적인 노래 가사로만 그를 만났고 그래서 시인에 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감상주의자로만 여겨왔던 것은 아닐까 하는데요. 그러므로 자본가여 새삼스럽게 문명을 말하지 말라. 정신과 함께 태양이 도시를 떠난 오늘 허물어진 인간의 광장에는 비둘기떼의 시체가 흩어져 있었다. 라는 자본가에게 라는 시에서 그리고 지금은 사륙의 시대 침해된 토지에서는 인간이 죽고 서적만이 한없는 역사를 이야기해준다. 라는 서적과 풍경이라는 시에서 박인환이라는 시인을 다시 보게 됩니다. 1956년 3월 17일 시인 이상의 죽음을 기리는 추모의 밤에 3일간 포금을 한 끝에 3월 20일 3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박인환 시인. 그의 모든 시를 찬찬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책 박인환 시집 검은 주녀의 시대입니다.